아빠와 나는 일심동체 바늘과 실.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간다. 그곳이 육지라도. 어우 귀엽다. 그리고 바다라도 함께 갈 거야. 에? 말인견 예삐의 항해기 지금 시작. 그런 바나 풍광조끼로 소문난 울산 앞바다. 이곳 일대를 평정한 명물. 아니 명견. 좀만한 거 신기하죠. 그게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아, 배 타는 게야. 배 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건 바로 너. 아니, 너는 내가 아닌데. 네. 그때 멀리서 보이는 보트 한 척. 저 희미한 그림자는? 과연 이 일대 바다를 평정한 견공답게 기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아이고야, 뭐 이 멀리까지 보트 타는 강아지 예비라 예. 보트에 오르는 모습이 한두 번 타본 경기가 아닌데요. 물을 좋아해. 주인 아저씨를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배에 오르는 예삐. 편한 자리 다 나누고 굳이 높은 자리에 앉는 녀석. 어허,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네. 균형을 잡는 모습이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타본 솜씨가니죠. 배는 잘 타요. 하나 완전 막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단단한 날보다 파도가 조금 거친 날을 더 좋아한대요. 해양 스포츠는 이런 날들이야 제맛 아이가. 이렇게 배를 타게 된 것도 다 주인 아저씨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를 싫어하죠? 무서워. 보호자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계속 배를 타게 된 것 같아요. 아저씨보다 서둘러 먼저 내리는 예비. 아이고, 이제는 오토바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치고 아저씨와 예비가 향하는 곳은 바다 근처의 낚시 용품점. 아저씨와 예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 가게에서도 예삐는 아저씨와 함께. 아우, 춤도 추고. 밥에 담배가. 이심전심 함께한 시간만큼 척하면 척 알아듣는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이야, 옳지. 신통하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늘 찰떡처럼 붙어있는데요. 뭐지? 이런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한 한 분이 계셨으니. 아빠하고 뭐하노? 아빠가 그렇게 좋나? 엄마야, 아시면서. 전생연부이라네요. 둘이서 좋아가지고 내부터 다니니까. 엄마도 와봐. 안 해. 아빠 오네. 서운한테도 있죠. 조용히 들이지, 서로 둘이가.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늘 배 타고 댕기지, 오토바이 타고 댕기지. 그런 쟁기 많이 들었었어. 이제 앉아는 지나내는 앉아. 못 떠나지, 그죠? 오. 엄마, 이거. 야, 질투해요. 그러는데. 예삐에겐 사랑을 방해하는 악의 무리일 뿐. 근데 왜 이런 거야? 엄마, 이거. 주인 생긴다. 날 지켜라. 오토바이 타고 갈 때도 지키고, 배 타고 갈 때도 지켜. 맡기만 달라, 아닙니까? 갑자기 분대진 가게. 손님이 주문한 낚시 미끼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가게가 분주해지면 바다로 나갈 것이라는 걸 재빠르게 감지하는 예삐. 가자. 주세요. 아빠, 시도 데려가 있어. 시도요, 시도. 예삐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자, 이거. 어딜요? 지금 바다 가자, 이거 지금. 이슬에게 매달리는 짐승애가 이보다 애절했겠습니까? 애절해. 예삐를 두고 바다에 나간 적도 없건만 행여나 싶은지 늘 이렇게 난리라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뛰댕기면 차에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오토바이 타. 그 뒤로 들어온 예삐는 절대 아저씨 품에서 떼놓지 않았답니다. 낚시꾼들은 낚시 포인트까지 태워주는 바닷길도 역시 함께입니다. 배 타는 건 위험한데 이번에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놓고 가면 안 되지. 왜요? 왜 놓고 가? 네, 동반자인데. 예삐 오주라. 잘 나오는 대로 데려다 주라. 내 맘 꽉 믿으라시니까요. 어김없이 선미로 향하는 예삐. 그야말로 위풍당당. 뱃머리를 지키고 선 예삐의 모습은 언제 봐도 진풍경인데요. 울산 바다를 접수한 마린견답습니다. 항해를 즐기다 보니 낚시 포인트에 도착. 그런데 예삐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뭘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뚫어져라 보는 것 같기도 한 바로 그것은 찌를 보는 거예요. 아하, 바로 요요요 생선이었습니다. 오전 낚시는 안 되는가 봐요.
생선회 가이면 단식을 하겠다. 생선회 주 있어. 팬이 좋아요? 예삐. 일단 예삐와의 승선회만 꼭 내야 하는 승선요가 있었으니. 강이야, 고기 줄게. 오케이, 탑승허가.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이 아무래도 낚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둘은 전생에 로비와 줄리엣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삐야, 그렇게 좋아? 무릇 뱃사람 아니 뱃개라면 마무리까지 완벽해 하는 법. 신기하다. 아이고 오늘 좀 비네. 거대네. 욕봤지? 아까 맛. 옳지. 욕봤어. 화이팅.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는 예삐를 자동으로 부르는 소리? 오늘 승선녀로 가던 생선회를 맛보는 예삐.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눈 먹는 게 없네요. 고기 살살살 소리가 틀린 거. 그때 하고 잠. 초장도 안 찍고 그냥 먹네. 여기서 미션. 예삐는 정말 회 맛을 아는 걸까요? 감성 도움을 묻기 싶은데. 바닷게 육년이면 회 맛을 구별하나 봅니다. 바로 감성돔 회 앞으로 직행하는 예삐. 고급만 먹어. 반면 흔한 쥐치는 냄새만 몇 번 맡더니 입도 안 되네요. 고급이셔. 야. 쥐치는 패스. 비싼 거 가져오라 이거지. 간식도 안 먹어. 자, 먹자. 가자. 사료 안 먹어. 제가 아닌가 봐. 어머. 아저씨의 성화로 사료를 좀 먹는가 싶더니 몰래 그릇 아래로 하나 둘 뱉어버리는 녀석. 어머. 먹는 척하는 거야. 재미로부터 회맛을 들여가지고 사료를 잘 안 먹는 척 해야지. 고급이네, 고급이. 아저씨는 이런 예삐의 건강이 걱정인데요. 보자. 사료 대신 새로 배를 채우고 매일 바다로 나가 배를 타는 예삐. 더군다나 이미 개로서는 중년의 나이인데 예삐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캐를만 이렇게 주식으로 했을 때 티아민 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뭐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다 지방이니까 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백해무익하거든요. 해를 최대한 적게 주시는 게 강아지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버님하고 같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지가 몰라 크니까 그 손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애 좋아하는 거를. 예,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지. 예. 기분 좋지요. 기분 좋고 또 열심히 배 타고 다닐 거예요 앞으로도. 둘이라 행복한 아저씨와 예삐. 아저씨가 예삐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는데요. 바라는 거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 같이 생기시면 좋겠지. 좀 해도 좀 적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좀 생각해줘야지 난도. 그렇죠. 지금처럼 늘 함께하기 위해 해는 좀 끊자. 예삐 화이팅! 가자! 아저씨와 함께 바다를 지키는 마린견 예삐. 예삐 덕에 오늘도 울산 앞바다는 이성욱!